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군인들, 경찰들을 지휘한다. 시행령을 이렇게 바꾼다 했는데 국방부, 경찰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을 직접 지휘한다. 추진에 국방부, 경찰 모두 반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건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는 거지. 만약에 뭐 법학 전공을 안 했으면은 몰랐을 겁니다. 그 헌법이 가장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는 거예요, 법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례가 있는 거죠, 조례. 지방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법률이나 헌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조례에서 공산주의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은. 그래서 법률은 항상 헌법에 맞아야 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 소송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정치.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탄핵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찰과 군의 입장이 나왔는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기관들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경호 활동을 하는 군 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 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경호처장이 어떻게 국군을 지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현장 지휘를 할수 있다는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눈치를 보겠죠. 네, 국방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눈치를 볼 텐데. 네, 이거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인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군사 정권 시대에 막강 경호처로 회귀하라는 욕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찰국 신설, 검찰의 수사권 확대 이런 것들도 계속 이 시행령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는 이제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치를 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군경 직접 지휘를 왜 하고 있는가? 아마도 대형 시위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